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살림미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웃음치료 마술사 공세택 선생님의 멋진 공연을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함께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 했습니다. 웃을 일이 많다는 여유, 일부러 억지로 웃어도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크게 웃겠습니다. 크게. 다들 많이 웃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가 뭐예요? 돈이요. 돈이요. 돈.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죠? 1,000원짜리인데 더 큰 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허이! 수리수리 마세요. 안 돼. 박수를 한번 쳐야 돼. 이왕 웃으면서. 자, 허이! 변해라, 변해라. 자, 연차! 자. 우와! 1,000원짜리가 5만원짜리로 변했습니다. 자, 여기 빨간 수건이 있습니다. 빨갛죠? 자, 헐! 변해라, 변해라. 연차! 아, 이거 또 안 되네. 박수로 한번 쳐. 자, 헐! 연차! 여기 까만 밧줄이 있습니다. 까맣죠? 네. 이게 빨갛게 보이시는 분. 오, 여기 생명 한 분 남기시네. 자, 이걸 다른 색으로 변해보겠습니다. 변해라, 변해라. 연! 그렇지. 이왕이 웃으면서. 자, 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시라는 의미로 술술 풀리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휴지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600번 넘게 했습니다. 주례 때도 이 마술 하나씩 합니다. 우리 신랑 신부, 또 여기 오신 분들,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라는 의미로 술술 풀리는 마술을 보여주셨는데, 이 휴지도 결이 있습니다. 결이 있는 쪽으로 찢으면 잘 찢어집니다. 매서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순리대로 하면 잘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순리대로 잘 풀어나길 바라면서, 허잇! 자, 허잇!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진짜 물이에요.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은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게 콜라캔이에요, 콜라캔. 뭐 뚫려있죠? 뚫려있는데, 여기서 뭘 꺼내볼게요.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박수. 자, 헐, 같이 기합 한번 주세요. 예! 야, 진짜. 헐, 헐, 뭐가 나왔어요? 뭘까요? 아이쿠. 자, 만사형. 우리 평택시 아파트 신문. 우리 층간소음관리사협의회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모든 일들이 수술 잘 풀리시고
또 여기 오신 분들 만사 형통하셔서 올 한 해 대박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세요. 감사합니다.